안수위원 입장 읽겠습니다. 칼감 제40회 목사 안수식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저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이제 이후로 이들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과 선교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며 주의 사역을 함께 도우며 주의 사역을 널리 저희가 왕성하게 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목자들의 목자장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후배 여러분 축하드려요. 저는 사실 은퇴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17년 동안 항상 나더러 와서 뭘 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왜 항상 이렇게 나를 불러세우냐, 난 이제 은퇴했다고 고만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담당자가 아예 꼭 오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못 시키면 짧게 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이 너무나 거룩한 일이고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모세 보세요. 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부적격자라고 하나님이 모세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딴 사람 알아보라고, 나는 못한다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에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느냐고.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고, 아니 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답변 하나를 꼭 주세요. 누구한테도 똑같이, 모세도 엘리야도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죽겠으면 나도 죽겠는 거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이 답변을 하시고서 붙들고 나가셨어요.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싸움 시작이야. 중간에 그만두려면 오늘 그만둬. 나 54년 목회한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조그만 고난이 있다고 아 이거 집어치자 돈 벌어놓고 하자 그따고 생각하려면 오늘 그만두는 게 훨씬 나아. 끝까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이 시대의 지도자다 자부심을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목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하는 좋은 계절에 우리 카이캄에서 152명의 주의 종을 세우는 목사 안수식을 거행케 하시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안수를 받는 152명의 주의 종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할 주의 종들을 안수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지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전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갈 주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이들이 교회의 근간이요 나라의 기둥이며 우리 민족과 세계의 이웃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 대표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들, 목회자들, 어느 순간 오직 예수가 아닌 만능,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고 있고 명예와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본인 양심도 팔아먹고 있는 이 순간 강력한 회경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걸 알고 사용하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카이캄에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카이캄 회원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안수위원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다 함께 일어나실 때 여러분이 함께 이제 하나님 앞과 또 이 모든 어른들에게 박수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위원님들.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임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으로 믿습니까? 네. 본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협의회의 신앙고백을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소명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앉으세요. 지금부터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1조 강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명예와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섬기고자 하는 영역 속에 꼭 필요한 그런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무엇보다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보다 성령의 인도함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신 걸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수받은 분들과 악수하시고요, 스톨을 걸어주시고 악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직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마다 위에 주의 성령이 안수하시어서 목회하는 동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양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신을 세워나가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움으로 항상 기쁨으로 목회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수받은 분들과 악수하시고요, 네, 우리 스톨을 걸어주시고 악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주의 종으로 안수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불같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평생 초지일관하며 인내하며 주의 길을 경주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꽃같이 보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이 시대와 이 나라에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가 되지만 목사 이전에 먼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의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역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시고 세우시며 훈련시키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셔 하나님 아빠 아까 사람 앞에서 충성된 주의 종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돌아서서 관중석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이동해 주시고요. 6조 올라오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종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배운 바 말씀을 지식에서 풀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고 사역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역하는 귀한 예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수받은 분들과 악수하시고요. 스톨을 걸어주시며 악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으로 달려나온 소명자들이 무릎 꿇고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친히 안수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보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보다 은혜를 나누는 자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정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역한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안수를 받으시는 귀한 종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원수마귀 사탄 군세를 쳐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크게 쓰시되 온 세계가 무대가 되게 해주시고 만민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의 대주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저들을 보내시옵소서. 애쓰고 수한 가족들, 교회 성도들에게 복주사 저들이 더 큰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어 목사의 직분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귀한 종들을 기름 부으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서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고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수 받으신 하성은 목사 이외에 151명이 한국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에 속한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고민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목사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실 텐데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을 앞에 세우시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가운데 40억 이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총장님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아무도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속에서 모든 대답을 찾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 안수회 윤정민 목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의 목사고시를 통하여 본회 소속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목사 안수회 정소영 목사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목사안수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